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강아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를 만들어서 장식장 같은 데서 장식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작게, 이 경우에는 지금 4mm짜리로 만들었는데요. 3mm 크리스탈로 만들어서 열쇠고리나 또는 핸드폰 고리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러면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색상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강아지는 투명한 크리스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예쁩니다. 하지만 화면상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설명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상의 크리스탈을 준비해봤습니다. 라운드가 두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시면 다 똑같은 크기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눈을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눈은 3mm로 작은 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코는 4mm로 넣어주시는 게 보기에 좋아요. 그래서 제트 칼라 3mm 라운드를 두 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4mm 라운드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낚싯줄은 한 150cm 정도 끊으시면 적당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죠. 자, 보시면은 강아지가 지금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들어가는 곳은 이 뒤에서부터 몸을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몸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 칸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네 칸 올라갈 겁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죠. 강아지 만드실 때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법이 4구 기법이에요. 4구라는 것은 네 개 들어간다는 얘기죠. 크리스탈이. 그래서 크리스탈을 4개 넣어서 일단 마지막 것으로 교차를 해봅니다. 자, 교차한다는 것은 이렇게 들어간 방향으로 마주 넣는다는 것을 설명하죠. 자, 처음에 이렇게 해서 자, 제일 끝으로 한번 뽑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4구가 나왔어요. 4구는 4개를 했는데 보통은 여러 개를 끼면 동그란 모양이 나오지만 4구에서는 네모난 모양이 나와요. 자, 이 4구를 3번 반복하시고 한 번 더 하시면 20개가 모이는데 그것을 20구라고 합니다. 액세서리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4구를 지금 첫 번째 하셨으니까 여기다 다시 4구를 이어갈 거예요. 자, 이어가시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양쪽에 하나씩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세로 크리스탈을 하나 넣어서 다시 교차를 해주십니다. 자, 보시면은 양쪽에 하나씩 넣으시고 자, 새로 한 개를 더 넣어서 새로 넣은 걸로 교차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두 개 나란히 사구가 연결됐죠. 네, 지금 네 개 있었고 세 개 넣어서 사구가 또 됐어요. 자, 반복합니다. 한 번 더. 자, 세 개 됐고요. 이제 여기서 이것을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체로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 하나씩 넣고 맨 처음에 넣으셨던 크리스탈에서 교차를 해줍니다. 양쪽에 하나씩 넣으셨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맨 처음에 넣었던 크리스탈이 여기 있어요. 자, 맨 처음에 넣었던 크리스탈로 넣어주세요. 넣고 이거는 보시면은 정육면체 같은 그런 모양이 지금 나왔죠. 자, 이것이 지금 강아지 만들기 기본이에요. 이것을 계속 여러 번 해 나가시면서 이것을 이어 나가시면은 강아지의 몸통이 완성됩니다. 자, 잘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는 다른 색상으로 들어갈게요. 다시 여기서부터 사고를 두 번 해주세요. 한번 하셨고, 자, 두번 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꺾어져서 지금 육자 비슷하게 모양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원래대로 만드신다면 여기다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에 하나씩 넣고 아까 맨 처음에 있던 분홍색에서 교체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낚싯줄이 중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쪽에다가만 크리스탈을 하나 넣으시고
여기 보이시는 이 분홍색으로 통과를 해주세요. 예, 자, 분홍색을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크리스탈을 하나 더 넣어서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이미 통과해서 낚시줄이 나와 있는 크리스탈이 있어요. 이 크리스탈로 낚시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 이거 하실 때 중간중간에 잘 잡아당겨 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헐렁해져서 당기실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유의하셔서 나가주세요. 자, 그러면서 똑같이 지금 이게 여기 하나씩이 12구예요. 12개가 들어갔다 그래서 12구라고 하는데 12구를 똑같이 반복 한번더 해주겠습니다. 사고를 두번 반복하시고요. 새로 하나 나와서 다시 교차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돌려주시지 마시고 그냥 양쪽에 하나씩 넣어서 여기 밤색 있는 대로 다시 넣어줄게요. 자, 밤색으로 교차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지금 여기가 강아지 몸통 아랫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비교해 보시면 강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몸통의 아래 여기 세칸 되셨죠? 여기 세 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다시 이번에는 목으로 올라갈 거예요. 목으로 올라갈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서 두 번째 밤색 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두번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양쪽에다가 하나씩 넣으시고 새로 하나 넣어서 교차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에다가 크리스탈을 하나씩 넣으시고 새로 하나 넣어서 새로 넣은 것으로 교차를 합니다. 이게 지금 사고 기법 처음에 배우신 건데요. 계속 이 방식으로 똑같이 반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오셨으면 다시 이번에 한쪽에다가 크리스탈 넣고요. 아까 먼저 있던 것에다가 여기다가 통과를 해주시고 다시 같은 줄에다가 크리스탈 넣어서 낚싯줄 나온 그 자리로 그 줄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되셨죠? 지금 약간 기역자로 꺾어진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가겠어요. 이번에는 또잘 보이라고. 카키색으로 넣을게요. 자, 양쪽에다가 하나씩 넣으시고, 새로 하나 넣어서 교차를 합니다. 한번더 반복하죠. 양쪽에다가 하나씩 넣으시고, 새로 하나 넣어서 교차를 합니다. 이렇게 두번 반복하셨으면 아까 어떻게 됐죠? 예, 한쪽에다가 크리스탈 하나 넣으시고, 아래쪽에 있는 크리스탈을 통과해서 다시 그 줄에다가 줄을 바꾸지 마시고
크리스탈 새로 넣어서 낚싯줄 나와 있는 부분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12구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12구 다시 이번에는 밤색으로 들어가 볼게요. 양쪽에다가 크리스탈 하나씩 넣어주시고 새로 하나 넣어서 교차. 한 번 더 하죠. 양쪽에다가 크리스탈 하나씩 넣고 새로 하나 넣어서 교차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양쪽에다 하나씩 넣어서 여기 아래에 있는 여기로 교차를 할 거예요. 양쪽으로 똑같이 하나씩 넣어서 바로 아래 칸에 교차를 해주죠. 들어오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지금 강아지의 몸 모양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지금 여러 가지 색깔로 해놔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모양하고 똑같거든요. 색깔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됐죠? 지금 여기서 눈 들어갈 차례예요, 이번에는. 자, 눈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라운드를 사용하는데요. 뭐, 라운드가 집에서 마땅하지 않으시면 그냥 주판알 모양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눈은 약간 작은 사이즈인 3mm로 들어간다고 했죠? 자, 3mm 양쪽에 하나씩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얼굴색, 코색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크리스탈 하나 통과했죠? 자, 여기서 하나 새로 넣어서 교차를 해주세요. 자, 여기 눈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양쪽에 다시 얼굴색 두 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코를 교차를 해주시면 됩니다. 얼굴색을 양쪽에 하나씩 넣어주시고 코는 약간 크게 잘 보이게 4mm 라운드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아지 얼굴의 일부가 준비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얼굴이 됐죠? 그러면은 양쪽에 이번에는 각각 두 개씩 넣어서 이쪽에 있는 여기 바로 다음 칸에 있는 이쪽 크리스탈로 통과를 해줄 거예요. 자, 교차 들어갑니다. 양쪽에 일단 한쪽 먼저 보여드리죠. 한쪽에 두 개씩 넣어주세요. 두 개씩 넣어주시고 지금 통과한 데 여기니까 그거보다 한칸 아래로 들어가서 여기서 교차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고,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죠. 새로 두 개 넣어서 반대쪽에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당겨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 얼굴이 완성이 됐어요. 귀엽죠? 자, 그럼 이제 이걸로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쉽게 하시려면 여기서 묶고 끊고 여기서 다리로 들어가도 되지만, 이걸 낚싯줄을 많이 끊을수록 여기저기 보내줘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있는 줄을 사용해서 하시는 게 좋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나와야 될 곳이 낚싯줄이 이쪽에 한 줄 나와야 되고 이쪽에 한 줄이 나와야지 다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보내는데 한꺼번에 쭉 해서 밑에까지 다 내려가 버리시면 여기 낚싯줄이 보여서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시고 옆에 칸으로 한칸 내려가셔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지금 니은자로, 기역자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하시면서 잘 당겨주시지 않으면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요.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쪽에 있는 줄 마찬가지로 내려오시는데 이쪽에 내려오실 때는 지금 여기 지나시고 여기 지나시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꺼져서 마지막 아래로 내려가죠. 네, 보시면은 여기 지금 줄이 두 개 나란히 이렇게 놓이게 됐어요. 자, 여기서 다리를 만들 겁니다. 다리는 지금 눈에 잘 띄게 브라운 색상으로 들어가죠. 원래는 같은 색으로 하시는데 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다른 색으로 하시면 또 다른 그런 색다른 맛이 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똑같이 지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구 교차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양쪽에 하나씩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 넣은 것으로 교차를 한다고 했었죠? 자, 똑같이 두 번을 반복해 주세요. 한번 하시고 또 한번 합니다. 양쪽에 하나씩 넣고 새로 하나 넣어서 교차.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여기까지 준비됐죠? 이렇게 여기까지 다 잘 따라오셨으면 이번에 양쪽에 다시 크리스탈을 하나씩 넣고 여기 몸체에 붙어 있는 이 크리스탈에서 교차를 해줍니다. 자. 하나 넣고 이쪽 보시면 몸체에 있는 이 크리스탈로 지나가 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시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 넣어서 잡아당겨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한쪽 다리가 완성이 됐어요.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와서 이쪽 앞쪽 발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줄이 각자 이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통과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칸으로 한 칸씩 통과해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낚싯줄이 여러 번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잘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동물을 만드실 때는 절대로 3호 낚싯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2호를 사용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두세 번 들어가고 나면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다 그냥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다시 교차를 해주겠어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 다리가 약간 한쪽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교차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양쪽에 하나씩 넣고 새로 하나 넣어서 교차하는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넣고
새로 하나 넣어서 교차하는 사고 기법. 두 번 반복해 주시고요. 양쪽에 하나씩 넣고 새로 하나 넣어서 교차.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여기서 아까 하셨을 때 양쪽에 하나씩 넣고 몸쪽으로 교차를 하셨죠. 근데 그렇게 여기서 교차를 해버리고 나면 뒤에 다리로 갈 수가 없어요. 끈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간 편법을 이용해서 앞쪽에 있는 끈, 다리의 앞쪽에 있는 끈에다가 일단 크리스탈을 하나 넣으시고 몸체 쪽으로 아까 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뒤로 들어가 줍니다. 한 칸을. 나왔죠?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 지금 이 뒤쪽에 원래 있는 이 줄에다가 하나를 넣어서 반대쪽으로 교차해야 되지만 여기다 하나만 넣으시고 여기 있는 이 지금 이 끈과 같이 묶어주세요. 두 개를 같이 두 끈을 잡아서 묶어주시면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오거든요. 자. 한번 묶으면 너무 약하니까 한번 더 묶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줄이 두 개가 다 뒤쪽에 모여 있죠? 자, 이 줄이 다시 강아지를 타고 이동을 할 거예요. 강아지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한 줄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꺾어지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쪽으로 가셔서 다시 이쪽을 지나가셔서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또 한 줄은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이렇게 돌아서 디귿자, 리을자 모양으로 돌아서 나올 거예요. 지금 목적은 어떻게 오셔도 좋지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줄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갑니다. 줄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 만드실 때 어려운 점은 사실 차근차근 따라 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낚싯줄을 여러 번 통과해야 된다는 게 조금 힘이 들지 아무래도. 자, 여기 통과하면 줄 하나는 준비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줄은 강아지의 배 부분을 먼저 한번 통과한다 그랬죠? 통과하셔서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한번 돌려줄 거예요. 위로 한번 올라가시고 다시 옆으로 돌아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뒤쪽 다리 준비 완료예요. 지금 뒤쪽 다리는 앞쪽 다리 한 것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줄 양쪽에다가 사고 한다고 그랬죠? 줄 양쪽에다가 크리스탈 하나씩 넣으시고 새로 하나 넣어서 새로 넣은 것으로 교차. 두 번 해야 되니까 한번더 반복합니다. 양쪽에 크리스탈 하나씩 넣고, 새로 하나 넣어서, 두 번째 것으로 교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죠? 아까 양쪽에 하나씩 넣었죠? 양쪽에 하나씩 넣고 몸통에 있는 이 다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교차를 해준다고 했어요.
이쪽으로 하나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리 하나 또 완성됐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두 줄이 이렇게 건너가야 되죠? 자, 건너갑니다. 자, 줄 한쪽 나왔고요. 나머지 한쪽 줄도 통과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시 줄이 나란히 앞으로 나왔어요. 자, 잘 당겨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여기서 줄 다시 교차하죠? 교차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다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4구 한다고 했습니다. 4구 양쪽에다가 크리스탈 하나씩 넣고요. 예. 새로 하나 넣어서 교차하는 거. 두 번 한다고 했죠? 자, 한 번 더 합니다. 양쪽에 하나씩 넣고 새로 하나 넣어서 교차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앞에서 다리를 했을 때도 뒤로 나가기 위해서 묶어줬죠? 똑같은 방식으로 묶어주고 꼬리를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앞에 쪽에 있는 줄에다가 크리스탈을 하나 넣고 몸통에 있는 크리스탈을 통과해서 나오시고요. 뒤쪽에 있는 크리스탈, 뒤쪽에 있는 줄에다가 새로 크리스탈 하나 넣어서 잘 모양을 잡아주신 후에 묶어주세요. 두 번 정도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강아지가 다리까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뒤로 가서 여기서 꼬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꼬리를 만드실 때는 역시 지금 줄이 두 개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 교차를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이쪽 줄은 옆으로 가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올라왔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안전하게 교차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꼬리가 들어갈 자리예요, 이제. 자, 꼬리 쪽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꼬리를 하실 크리스탈을 자, 이제 세 개를 한꺼번에 잡으시고 세 개를 한 군데로 넣어 주세요. 꼬리에는 세 개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뭐 더 긴 꼬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길게 하셔도 되는데 세 개 정도가 가장 귀여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걸 다시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으시면 꼬리가 되죠? 자, 튼튼하게 여기서는 마지막이니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묶어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강아지가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완성을 하셨으면 강아지 몸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낚싯줄이 남아있는 경우에 여기서 그냥 잘라버리시면 나중에 이 줄이 다 풀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줄은 나머지 정리를 하실 때 옆에 있는 칸으로 여러 번 이동을 해주셔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옆으로 옮겨서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한 줄로 쭉 끝에까지 꿰어버리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꿰면은 낚싯줄이 겉에서 다 보여서 보기가 흉해요. 그러니까는 옆에 칸으로 이동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지그재그 모양으로 돌아서 가주시고 이 줄은 이쪽으로 오셔서 지그재그로 돌아가 주세요. 특히나 이 강아지 모양은 지금 12구를 한쪽에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옆으로는 서로 동그랗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시면서 옆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한번더 탄탄하게 묶어주시는 역할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고 예, 통과를 하신다면은 줄을 바짝 끊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만 한쪽만 조금만 해볼게요. 하시고 밑으로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신 다음에 남은 줄은 바짝 끊어주세요. 여기서 가위로 지금 한 번만 갔지만 이렇게 한 번만 가면 풀리거든요. 여기 끝에까지 가주세요. 그리고 남은 줄은 바짝 끊어주셔도 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몸통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귀를 하도록 하죠. 지금 이거 좀 너무 기니까 잘라내고. 자, 그럼 귀는 따로 새로 낚싯줄을 준비합니다. 낚싯줄을 한 60cm 넉넉히 잡아서 한 5, 60cm 정도 준비를 하시고요. 네, 먼저 귀를 따로 만드는데요. 자, 귀는 눈에 잘 띄라고 분홍색으로 가볼까요? 사구를 먼저 한번 해주세요. 사구는 줄에 4개를 낀다고 그랬었죠. 맨 처음 시작할 때 크리스탈 4개를 한 줄에 끼우신 다음에 마지막 것으로 교차를 해주시면 네모난 모양의 사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양쪽에 하나씩 더 끼우시고요. 이것을 강아지 귀 자리에 넣어 주실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벌써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귀가 모양이. 지금 보면 약간 한쪽으로 꺾이죠? 이걸 생각을 하고 붙여 주셔야지. 이걸 만약에 이렇게 달아 주셔야지. 이렇게 달아 주시면 강아지 귀가 맨날 올라간 강아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줄을 보시면 낚싯줄 성격 자체가 한쪽으로 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방향에 맞춰서 여기다 달아 주세요. 한쪽 넣어 주시고. 나머지 한쪽도 넣어서 당겨주시면 귀가 이렇게 내려온 귀가 되었죠. 만약에 이걸 거꾸로 닿았다고 생각하시면 강아지 귀가 이렇게 올라간 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생각해서 넣어주시고 이제 반대쪽 귀로 갑니다. 자,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시면 되고요. 옆으로 한 칸씩 옮기셔서 여기서 다시 교차하시고 여기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구를 해주세요. 양쪽에 하나씩 넣고 새로 하나 넣어서 교차한다고 했죠? 양쪽에 한 개씩 넣고 새로 하나 넣어서 교차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또 하나씩 교차를 해버리면 마무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쪽 줄에다가 크리스탈을 3개를 넣으시고 나머지 줄 하나와 함께 묶어주시면 강아지가 완성이 됩니다.
튼튼하게 두 번 정도 묶어주세요. 주시면 지금 강아지 귀가 완성이 됐죠. 양쪽의 귀가 지금 한쪽 귀가 살짝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 남은 낚시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옆에 칸으로 넣어주셔서 계속 이동해서 마무리를 해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셔서 지금 강아지 목이 역시 흔들흔들하니까 이왕이면은 이거를 옆으로 이쪽 줄을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 튼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은 줄을 이용해서 마무리도 할 겸 한번 여기를 지그재그로 따라 내려가 주시고 이쪽은 반대로 또 와서 반대쪽으로 여기도 지그재그로 내려와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끈은 바짝 자르시면 되고요. 자, 강아지 보시면은 완성되었죠? 네, 똑같이 작게 만드셔서 이렇게 걸고 다니셔도 좋고요.